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대부도에 있는 탄도항입니다. 탄도항. 유튜브에 탄도항 쳐보면 몇 개가 나오긴 한데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오늘은 제가 낚시보다는 탄도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뭐 탄도항에서 잡히는 거는 제가 알기로 뻔해요. 뭐 숭어 낚시 하시러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망둥어랑, 그 다음에 삼치? 예, 네, 삼치 낚시 하시러도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는 지금 탄도항 입구고요. 보시면 안산 어촌 민속 박물관이라고 크게 뭐가 하나 있는데 별로 뭐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그리고 지금 입구에서 조금 들어오면 여기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요거. 예, 요거 유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 건물 뒤로 가면 저기 어민복지회관이라고 저 옆에 가면 낚시 슈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도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반짝반짝하는 저기에서도 낚시 용품을 판매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는데 여기 차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낚시하러 벌써부터 많이들 오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여기는 항구가 조그매서 사람이 좀만 와도 낚시할 자리가 없어요. 예, 탄도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찌낚시들 많이 하시고요. 요게 요렇게 던지면 엉키거든요, 서로.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일단 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예. 요 앞에랑 저기 방파제 있는 데가 마지막 같은데. 예, 그렇네요. 예, 저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자리를 잡고 원투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이시는 것 같이 던져놨고요. 여기 크게 기대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망둥이 정도 잡힌다고 하시니까, 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긴 등대 있는 데고요. 보이시죠? 이쪽으로는 철책이 쳐져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에서 그렇게 던져도 될 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저기 시화방조제처럼 돌이 깔려 있네요. 아마 걷어 올릴 때 조심해야지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는 저게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입질이 없네요. 아, 입질도 없고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지금 그냥 빨리 시야방조제로 자리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낚시를 접었습니다. 일단 포인트 설명을 대충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탄도항 소문 있는 쪽이고요. 소문 있는 쪽그 밑에 보시면 선착장이 하나 있고 이쪽 포인트는 주로 낚시들을 많이 안 하세요. 많이 안 하시고 제가 몇번 던져보니까 여기는 밑걸림이 조금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주로 숭어 낚시 하시는 분들 여기가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탄도항에서. 그리고 여기 밑에, 다리 밑에. 탄도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탄도항 입구 다 왔습니다.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123번 버스를 타고 시야방조제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좀 이따 봐요.